네, 굿모닝 뷰 이번에는 주목해 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 4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가 제네시스 G90를 출시하면서 자율주행 시장 선점에 나섭니다. 올 하반기에 레벨 3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G90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이제까지는 레벨 2 수준만 나왔던 상황이고 이 레벨 3 모델은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이 레벨 3는 운전대를 전적으로 차량에 맡겨도 고속도로 주행이나 자동 차성 변경까지 가능해서 기존 모델들과 차별성이 크게 부각될 것이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고요. 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이 레벨 3 자율주행차 출시를 서두르고 있는데 올해 벤츠와 BMW, GM 그리고 볼보 등도 잇따라 출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2035년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는 1,334조 원으로 지난해 대비 150배가량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전기차와 함께 꼭 선점해야 할 시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관련 모멘텀과 또 관련해서 또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션 기업 한섬이 업계 최초로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의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5천억 원을 투자해서 15,200평 규모의 스마트 허브 EBG의 운영을 시작한 것인데요. 한섬이 운영하는 모든 온라인몰의 주문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연간 처리 물동량이 3배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제품 배송까지 걸리는 물류 처리 시간 역시 기존보다 9시간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한편 이렇게 한섬이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가동하는 것은 온라인 부문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한섬의 온라인 매출은 2019년 대비 2배 가까이 성장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은 또 패션뿐 아니라 다른 소비나 유통업계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온라인 부문의 성장성과 또 기업들의 투자 계획들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중국 봉쇄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됐던 글로벌 기업 중 하나가 바로 애플인데요. 이런 애플의 공급망 차질이 국내 부품 기업들에게는 반사익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올 하반기에 선보일 신제품 아이폰 14 시리즈의 초기 생산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양산 시기도 앞당긴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아이폰에 카메라를 공급하고 있는 LG 이노텍이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LG 이노텍은 경쟁사의 부진으로 아이폰 카메라 모듈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번 아이폰 14 시리즈에는 처음으로 전면 카메라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LG 이노텍은 올해 카메라 모듈 설비 투자에 처음으로 1조 원을 투입할 예정인데요. 만약 주요 부품 수주가 확정이 되면 하반기에 역대급 실적이 전망된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도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대표 성장주 네이버와 카카오가 최근에 상반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계속해서 부진한 데 이어서 네이버는 최근 4일간 8% 이상 오르면서 바닥을 찍은 것인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서서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의 PER은 28.3배로 하락 리스크가 크지 않다며 추가 하락 시 충분히 매수 관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올 하반기 이후에 마진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커머스와 광고 부분이 부진하더라도 콘텐츠 부분의 호조가 이를 상쇄할 것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의 반등세 더욱더 이어질 수 있을지 네이버의 흐름들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업 뉴스 4가지도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굿모닝 뷰 김두원이었습니다.